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새해 첫 촬영이죠? 저야 모르지. 어제 왔으니까. 어제 왔으니까 모르죠. 자, 오늘이 1월 5일 새해 첫 촬영입니다. 제가 이 미리미리 영상을 이렇게 막 수시시때때로 찍기 때문에 이 미리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올해 우리 구독자님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그러죠? 네. 올해도 뭐 역시 다사다난하겠죠. 그렇겠죠. 네, 다사다난할 것이고 사건 사고도 많겠죠. 네. 근데 왜 살아요 우리? 왜 사냐고 그러면은 네. 글쎄. 저 머리 깎는 재미로 살아요. 깔끔해졌죠? 자, 여러분들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말고 복을 쌓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감독님이 선택하신 나무 한 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 나무를 딱 받아드는 순간 전화 이 부감독님 많이 웃었죠? 예. 왜 웃었어요? 웃었다는 것보다도 네. 철사거리는 했는데 네.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네. 좀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철사거리를 했다. 철사거리가 왜 마음에 안 드셨죠? 일단은 나무가 자체적으로 좀 보기는 괜찮은데 네. 철사거리를 너무 그 뭐라 해야 정형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이 나무에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다가만 그냥 이 철사만 걸어가지고 역시 제가 아직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감독님이 알고는 계시는데 표현 면에서 아직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형적인 철사거리가 아니고 전형적인 상품목 철사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생리라든가 자연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빈자리 메꾸기. 그럴듯하게 보이기. 그냥 밥 채우기. 네, 밥 채우기. 그 다음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이런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전하 이 부감독이 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철사를 바로잡으려고 하길래 잠깐 스톱 해놓고 지금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참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렇죠. 네. 만지야 되는데. 만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철사거리가, 철사거리 자체는 참 꼼꼼하게 열심히 했어요. 예. 네. 전가지까지 철사거리 진짜 신경 써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그 수고를 인정해주기 힘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요게 나무 생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자연의 원칙에 어긋나는 철사거리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어째서 예술적인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을까?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니까 철사거리를 가장 이상하게 한 것이, 자, 요 가지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죠. 예.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휙 예.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죠, 이건. 예.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철사 곡 자체를 보면은 지름이 기어가듯이 전부 그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철사거리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약간 이렇게 가고 이러면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철사거리가 돼야 원칙이죠. 예. 근데 요게 전부 밥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곡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요것은 또 요놈하고 나란히 또 갔어요. 예. 근데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놨으니까 요리 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와야 되고, 그 옆으로 이렇게 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나치게 곡을 많이 넣어놨는데, 물론 이 정도 곡은 괜찮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상품목 전형적으로 빈자리 채우기식 철사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구부러졌죠, 또. 예. 이것도 이렇게 와야 맞죠. 그렇죠.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빈자리 채우기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와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옆으로 해갖고 물결침에서 넘어갔죠. 예.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나무가, 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나무가 아까는 이상한 방향으로.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잔가지까지 철사를 다 걸었는데, 이렇게 철사거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신 예. 분이? 예. 이 철사를 갖다 감는 각도라든가, 이 두 개의 철사를 감을 때 나란히 붙여서 감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철사 감는 것만큼은 인류예요. 예. 그렇죠. 예, 잘 감으셨어요. 잘 가신, 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칭 기술자가 감은 거예요. 예. 기술자가 감은 건데, 자, 요것이 나무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나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여기 이제 가지가 아마 가위 철사를 자르다가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예, 잘린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구부러지면은 구부러지는 바깥쪽으로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전혀 도이시 되고 꾸불꾸불해서 빈자리 메꾸기식으로 철사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 주간이죠. 예. 이 지금 가지 하나가 어디로 가는 거니? 요리 갔어요, 요리. 앞으로 뒤로 예, 예. 아, 뒤로 갔죠. 옆으로 빠진 거네요. 예,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요건 어떻게 와야 돼요? 다시 뒤쪽으로 가야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와야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안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요 그 줄기도 요쪽으로 쓸리는 것이 아니고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와주고 그다음에 요 가지를 살릴 것 같으면은 여기가 요놈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지가 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서로 역방향으로 가야 돼요. 맞죠? 예. 그래 다음에 이렇게 역방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안으로 달라붙었죠? 예. 이거 안으로 달라붙은 가지도 바깥으로 와야 되죠. 좀 펼쳐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오고 이 가지는 요리 가고. 예.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자, 이것은 그냥 이 자그만하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장할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가지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갖고 가도 되지만 하나쯤은 이렇게 이쪽으로 와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는 요것하고 요것하고 분리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부채꼴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 밑으로 약간 카메라 내려가지고 옆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약간 경사져서 보이죠? 예. 그러면 이걸 편하게, 이 반듯이 맞추려고 그러면 이걸 약간 높이면 돼요. 그렇죠. 높이면 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철사거리를 해주는 건데, 예. 이렇게 전형적으로 상품목 철사거리를 하는 이유는 언뜻 보기에, 초보자가 보기에.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더 꽉 차 보입니다. 예. 더 꽉 차 보이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에 갔을 때, 이 나무를 갖다가 소재를 사다가, 이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도매상이죠? 예. 중간 도매상, 거기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철사 거리를 하는데, 우리 부감독님보다도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릅니다. 3배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감아가지고, 다 감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딱딱 하면은 나무 모양이 딱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 여기 오면은, 밥값도 못 하겠구나. 점심밥도 못 얻어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는데, 왜 그러는 거니?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오던 관성대로, 한번 고민도 없이 그냥 철사거리를 무조건 막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요게 옳은 방향인지, 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뭐냐, 이렇게 해도 팔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팔려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빼고 거기에 밥을 채워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하나의 단으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원칙이죠. 예. 근데 이 나무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 예술지기하고 그 부감독이 이 나무를 보고 웃은 것이 그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처사거리를 해놓고 그분 나름대로는 아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결점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영상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영상으로 보면 네. 나무가 이 층도 없이 네. 그냥 일률적으로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간이 안 보이죠?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나중에 이 영상 다 찍고 네. 우리 부감독님 나무니까 부감독님이 네. 알아서 하시고 네. 또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어이, 뭐가 잘못됐더니 보자. 잘 안 보이네. 안 보이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 보이십니까 아직도? 아, 이 이, 저, 가지, 그 밑에 거 일지주고 저게? 이거요? 아, 그쪽으로 올라간 게 뒤쪽으로 너무 확 꺾은 건가? 뒤쪽으로 확 깎았어요? 이쪽에서 자, 옆에서 보면은, 이 예. 카메라를 가까이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게 중심 가지죠? 예. 요게 지금 뒤로는 이제 일지가 뒤로 나와 있고, 2지, 3지죠? 예. 요게 옆에서 보면은, 일자로 쫙 돼 있다 이거죠? 일자로 딱 돼 있습니다. 예. 예. 왜 이런,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요 나무를 옆에서 볼 때 일자로 반드시 만들어 반듯하게 해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입체적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입체감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은 이게 땡기면 땡겨질까요? 안 땡겨질까요? 글쎄, 감으로, 땡겨지긴 땡겨지네요. 이게 다 땡겨집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땡겨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 나무를 만들 때, 이 가지하고 요 가지는 120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몇 도가 되는 거니? 180도. 180도가 되버리네. 맞춘 거죠? 180도가 되버리니까, 나무가 앞에서 볼 때 지극히 평면적이 되버리네. 그렇죠. 일자가 딱 되버리니까. 일자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고개에 맞추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자, 나무 주관이 어떤 겁니까, 여기? 주관이 뒤로 넘어가 버린, 사진상으로 보면 뒤로 넘어갔습니다. 없어져 버렸죠? 예. 사실 요게 지금 주관이 중심 가지가 요 위치로 와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나무 흐름이 잔가지뿐만이 아니라 굵은 줄기조차도, 굵은 그 가지조차도 전부? 조금, 하여튼, 뒤로다가 좀, 하여튼 주관이 좀 네. 넘어갔고. 뒤섞여 버렸죠. 네. 뒤, 해가지고, 일대 여기가 지금 쿠데타설이야?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가지고, 혼란이 와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일단은, 네. 나무, 피질도 좀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또 자연산에, 그래도 혹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혹입니다. 네. 그러고, 또 이게 또, 그, 뭐야, 가지 바란스도 좀 주관하고, 일지하고, 주관 올라갔는데 하고, 그쪽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응? 근데 나무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었죠. 자, 이 나무는 저도 염두에 뒀던 나무인데, 우리 감독님이 하도 나무 못 사게 해가지고, 부감독님한테, 이리 와봐. 이 나무 좀 봐. 했더니 억지로 써갖고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왔죠. 그렇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부감독님이 구입한 가치보다도 이 나무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은 나무입니다. 예. 첫째로 여기가 혹이죠. 예. 근데 이 혹에 상처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 솔직히 상처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혹입니다. 예. 대개 이 혹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은
꼭 상처가 하나씩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혹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이 깊이 패여있죠? 예. 이건 재배목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세월의 깊이를. 그 자연에서 보여주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자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흐름하고 요 흐름하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죠? 예. 네,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지 배열이 마디 사이가 전부 짧습니다. 예, 짧아요. 네, 이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분생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끝에까지 가는데 뭉친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뭉친 자국도 없고, 그 다음에 요 가지 이하고 요 가지 배열도 아주 다 적당해요. 그래서 요런 종합적인 걸 갖다 고려를 했을 때 이 작품은 전시회 출품해도 될 정도 대단한 나무죠. 현재를, 근데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현재 상태로는 전시회는 우리처럼 웃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이 나무가 이제 더 배양을 해가지고 설사 전시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재계의 개그가 되죠. 예. 코미디가 되죠. 이 좋은 나무를 이렇게 철사를 갖다 하는 것이 하여튼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감독님 전공이니까 철사거리는 이런 그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요 정도까지 설레발을 제가 쳤으니까 이제 부감독님이 이 나무, 이제 철사거리 세세하게 교정해보는. 자, 이 나무 어떻게 탈바꿈할지. 지금 요 나무는 지금 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요 가지를 지금 아까 돌린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느냐. 예. 해소를 시킬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철사를 감았는데 제가 아까 당겨보니까 당겨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당겨지기는 하는데 고정이 안 돼요? 예, 고정이 잘 안 돼요. 예, 철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 당기기는 당겨지는데 아 잘하면 당겨지겠네. 예, 조금씩 당기면 다시 땡... 가네 또. 예? 또 예, 다시 이렇게 가면 다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 철사가 한번 지금 많이 오기는 왔어요. 예. 오기는 왔는데 아, 화면상으로도 보여요. 예. 오기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금 다 뒤틀어져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가 지금 원래 지금 이 뒤로 넘어가야 될 가지가 지금 옆으로 온 것 같거든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잘못된 철사거리를 갖다가 바로잡는 방법. 그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다고요? 예. 그 힘든 일은 그만큼 또 가치가 있죠? 그건 그렇죠. 예. 그건 뭐 인정했으면 해야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채사거리가 네. 완전히 진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채사거리 같아요. 이 세세한데 한번 더 보여 한번 더 보여주죠. 이리 와보죠. 예, 그냥 놓고 보기는 우리 혼자 보기는 아까우니까 여기 보세요. 요 채사 요 줄기하고 요 줄기하고 어떻게 갔어요?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갔지. 나란히. 여기는 네. 나란히 가야 될 위치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하나가 반대로 빠지고 반대로 이렇게 예. 빠져야 되죠. 예. 반대로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지도 지금 요 가지하고 같이 나란히 갔죠. 예. 이렇게 제껴져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가 이 벌려져야 될 것을 전부 모아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북하게 보려고. 아, 이게 흩어지면 살고 예. 뭉치면 아, 죽는다? 죽는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그 화두잖아요. 예. 얘들은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뭉쳐놨죠. 모아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벌어져야 될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철사거리가 지금 이것도 지금 2층으로 담을 쌓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우리 보는 사람들이 즐겁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전형적인 상품목 철사거리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벌려져야 될 것들이 전부 지금 붙어놨는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지 같으면은 이렇게 한 군데서 세 개가 나면 벌써 여기 뭉쳐있죠. 벌써 잘랐지요. 네.
벌써 자르죠. 예. 이렇게 잘라갖고 이 길이가 짧은 놈 남겨놓고, 그렇죠? 예. 예. 짧은 것 남겨놓고 해서 이렇게 줄이는데 여기는 있는 가지들, 요 가지도 지금 한 군데서 지금 세 개가 났죠? 여기 잘 안 보여. 예. 이렇게 원위치로 돌려놓은 건데 이렇게 세 개가 났죠. 예. 예술주의 같으면 이것도 자르죠. 예. 그래서 이 원칙이 있는 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 아, 물론 이 나무를 갖다 철사를 거신 분들을 갖다가 뭐 거신 분을 막 비판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그분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어 왔어도 아마 판매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목과 작품은 철사거리 자체가 다르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네. 좀 풍성하게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저같이 하는 것은 좀 장기간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한 3년이면 한다 그러면 우리, 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한 5년, 7년 정도 이렇게 걸려야 네. 네. 그 이제 수북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하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여야 빨리 판매가 되고 휴전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요런 나무들, 이 정도 수준의 소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나무죠. 그렇죠. 네. 왜 그런 건, 이 수양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누구도 교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은, 예. 이건 그냥 상품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나무들, 이런 소재들 자체는 참 구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에까지 잘린 상처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 완벽한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데, 그 구현하고 있는 이 세계가 안에가 전부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바로잡지 않아요. 예. 근데 아, 우리가 아니고 부감독님. 아, 그래요? 그래서 요 나무 지금부터 부감독님하고 저는 이제 임무 교대를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손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여기부터 네. 하나씩 맞추든지 아니면 여기도 지금 여기는 거의 그래도 좀 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아까는 여기까지 이렇게 빌려나갔었는데 제 일자 반듯이었는데 네. 이번엔 이제 좀 빠져나왔죠. 네, 빠져나왔는데 많이 빠져나왔어요. 네,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철사를 근데 이게 철사 감을 데가 없는데 너무 박자빠차해가지고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아, 그러면, 그니까 너무 많이 감아놓다 보니까. 한번 뒤틀어보세요. 이게. 그 다음에 일부는 가지를 좀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속갈, 이런 것도 지금 너무 길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요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지 삼지창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요쪽하고 너무 길어버리니까. 아, 이런 것도 자를 거 잘라. 에이, 그죠? 자를 거 자르고, 응? 어차피, 자를 거 자르고. 지금 거기만, 예. 가지들을 너무 많이 살려놔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울거져 보이거든요. 엄청 복잡하고, 필요도 없는 가지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이런 건 나중에, 처리하고 깔끔하게 그냥 큰 가지부터 한번 자르죠? 저는 아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삼지창인데 이거를 날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일단 올려버리면 되니까 잘라내고 그러고 큰 줄기 하나를 잘라내야 될 것 같아 요거요? 그 요거? 뒤로, 예, 뒤로 간 거? 근데 뒤로 간 거를 지금 거기가 밥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나 그럼 이거를 아깝긴 아까운데 아깝긴 아깝죠 왜 그러는 거냐 안 들어가나? 예, 여기가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뒤까지로 왔으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뒤까지로 이렇게 왔으면 거기 벌려줘야 돼 예, 그걸 벌려주고 이걸 차라리 없애버리고 잠깐요 보여주고 예. 어휴 굵은 걸로 되놨어요 제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네.
그러고 이거를 나중에 이쪽으로 뒤로 빼면 진짜 아. 이쪽으로 쳐주면 되는데. 이놈이 옆으로, 요 가지, 요 가지만 뒤로 가도 돼요. 요거만. 요거 하지만. 요거만. 예. 이렇게. 그 가지만 뒤로 쬐끄 가도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예. 왔어. 요것도 조금만 전체적으로. 예. 오, 채워줬네. 예, 채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채웠으면은 예. 참 좋았을 것을. 예. 이 소나무 가지를 자르면은, 자르는 만큼 사람들은 좀 소나무 가지 자르는 걸 좀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밥 다 채워졌잖아요, 금방. 네. 그 뒤로 빼주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잖아요. 네. 그거 다 돼버렸네? 어? 별로 손댈 것도 없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저것만 쑥쑥쑥 해주면 되겠구만. 네. 이제 가지 세밀하게. 근데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보면은 아우 여기 삼지창인데 네. 이거 하지는 필요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잘라요? 이것도 막 잘라야 될 것 아니니까 아고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 너무하는구만 원래 나는 너무해요 아 몰랐간디 지금 우리 하루 이틀 같이 얼굴 보고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휘어져 버리면 되는데 네. 삼지창으로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 아 이것도 좀 간이 길기는 긴데 아 거기 좀 소나무니까 좀 길어도 돼요 근데 거기를 가지기를 위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조절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거기는 지금 가지가 너무 빼곡이 네.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지를 좀 날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손대고 있는 가지 요거를 날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근본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더 바짝 여기서 예, 아예 예. 그럼 너무 허전해지지 않나요? 왜 어차피 아, 단엽을 하면은 예. 단엽을 하면은 예. 1년에 가지가 두 개씩 두 곱백씩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도 아까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애시당초 이런 거를 안 기르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나무가 많이 거의 훨씬 부드러워졌고. 여기는 좀 그래 놓으면 되고 여기도 좀 여기다 보면은 처음부터 삼지창을 만들었어 나는 이 삼지창 진짜 아주 노이로 재걸리는 듯이 싫어하는데 왜 삼지창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그쪽이 뭉칠 가능성이 좀 크고 또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뭉치는 게 제일 싫고 근데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멋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그 너무 정형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건 이제 눈으로 네. 보기만 좋도록 네. 빼곡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네.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뭉쳐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일단 그 뭉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삼지창은 눈에 띄는 대로 제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나무가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까 종종 놓칠 때도 있죠. 아, 근데 그것도 한두 개는 조금 필요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나올 가지가 아닌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쪽에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거 갖고서 펼쳐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이게 뭐라는 거야? 잠깐만 나도 겨드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점검 좀 해보게. 네, 거기 필요 없어요. 겨드랑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수화도 좀 정리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 보여주시려고? 예. 요쪽이 제일로 많이 파고 들어갔고, 여기도 좀 많이 파고 들어갔고. 예. 제일 많이 파고들은 데는 여기. 여기는 지금 한 반 이상 뭉쳤어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네. 여기. 이렇게 파고들어간 거 왜 풀어줘야 돼? 아, 풀어줘야죠. 아, 풀어줘야 돼? 네. 네. 왜 파고들어갔어요? 철사 감은 지가 좀 너무 오래됐거나, 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간부 쪽만 지금 네. 파고들어간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데, 네. 수간부 쪽에 세력이 좋으니까 네. 좀 많이 파고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수간부 부분은 철사를 풀었다가 다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파고들어서.
뭐예요, 지금? 예? 뭐예요? 철사 풀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기존에 철사 가물었던 게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간 게 일부 보여서 풀다 보니까 가는 철사까지 다 풀게 됐습니다. 지금 굵은 철사를 가문 쪽에 보면 좀 많이 파고들었으면 파고드는 게 이쪽에 보이나요? 아, 가까이 와 보세요.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그거 확대하세요. 가만 있어보자. 어디더라? 아, 이쪽도 수간부 쪽 이쪽 수간부 쪽 이쪽 뒤에도 그러고 이쪽도 지금 이게 굵은 철사를 지금 아직 안 풀었는데 일부 지금 굵은 철사가 한 대는 좀 많이 파고들어서 올해 철사 풀어놓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하고 다시 겨울에 철사 감는 걸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철사를 풀고 있습니다. 철사 푸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장난 너무 많이 감만했어요. 근데 철사 풀 때는 재미가 없어요. 이거 완전 노동이야, 이거는. 감을 때는 그래도 예를 이제 감아서 내 마음에 맞게끔 모양도 좀 만들고 막 이러니까 즐거운 그 마음이 드는데, 이거 진짜 완전 이거는 단순 노동입니다. 자, 아까 수화부에 약간 철사가 파고들어가는 흔적이 좀 보이니까 그 일부를 풀다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파고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나무를 아까 상당히 빼곡했던 나무를 지금 가지를 전부 다 많이 날려버렸죠? 아니죠? 아니, 많이 해성해졌는데? 이게 이제 아까는 철사를 감아서 뭐라냐 잎사귀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좀 빡빡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철사가 일부 고정 나무 가지가 고정이 된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좀 해성해성해서 보이는 거고. 제가 잠깐 그 촬영하다가 병원 좀 갔다 왔더니, 치과 좀 갔다 왔더니, 지금 나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의도했던 것이 이미 철사가 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방향만 약간씩 잡아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된 철사 거리 과정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작업이 여기에서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나무 역시 태토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지금 이 밑둥 주변 흙만 털어내고 천천히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 밑둥 흙만 털어내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 흙을 채워놔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무 세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잔뿌리도 좀 멀리서 잔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내는 예술식 분갈이 할 거죠? 예. 물론 직접 하실 거죠? 아니요? 왜? 누구 할 사람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털고 이제 나는 흙만 채워놓고. 분업하자고.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지금 흙이 여기 보니까 이게 윷기가 많이 나 있는 네, 데하고 이쪽이. 앞에 마사토만 있는 데하고 이쪽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나 있는 데는 항상 과습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소나무가 또 노랗게 변해, 변하게 황금 되죠. 소나무가 되죠. 근데 이 나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올해 단엽 안한것 같아요. 지난해. 안한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지금 단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 세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마치 제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근데 잎 뽑기도 안한것 같아요. 잎 뽑기도 대충 했어요. 대충 노란잎만 했고, 뽑아냈는데, 지금 그 근거가 지금 뭐가 있는 거니, 만약에 정상적으로 단엽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단엽을 했다고 그러면 이 가지가 두 개로 갈라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갈라져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외줄기 하나로만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 얘기는 작년에 단엽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전부 지금 끝에가 가지가 분기가 되지 않고 하나로만 하나로만 예. 나와 있는 것이 이 나무는 지금 작년에 단엽을 안 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파리가 짧은 것은 잘랐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재작년치는 잘랐는데 작년에 나온 건 안 잘랐어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다 잘렸어. 여기 보면 이거 여러 가지고 보면은 다 잘렸잖아요. 잘린 것도 있고 안 잘린 것도 많아요. 그 일부 안 잘린 게 있는데 이런데 보면은 좀 잘른 자국이 가위질한 게 보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세력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잣나무인 줄 알았어요. 잣나무인 줄 알았어요. 잎사귀 보고. 오엽성이 이 정도 되면은 명품 중에서도 상명품급이죠. 소나무라고 해도 이 작품은 명품급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복잡하고 다 하여튼 하는데 이 나무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 내년 가을쯤 아마 내년 가을이 아니고 후내년쯤 철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나무를 한번 작업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한테 그 끝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명품 철사거리하고 일반 철사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과정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머리가 허연 잘생긴 남자 취미인 박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술 분쟁은 상모슴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